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요. 가요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KBS의 가요 톱10을 비롯해서 도전 주부가의 스타, 또 가요 대상, 뭐 지구촌 영상 등등 이런 프로를 많이 하면서 가수분들과 오랜 친구를 쌓아왔는데 매우 반갑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죠. 저는 스타도 아니고, 저는 콘텐츠도 아니고, 가수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연결해주는 우리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MC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고요. 망설이다가 황수영 PD와 함께 이런 결심을 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보자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가수들이 노래만 와서 부르는 프로그램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나열 형식의 프로그램을 가급적 좀 지향하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찾아서 우리의 가요 트로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도 잘 꾸며야 되고, 가수 선발에도 공정함을 기여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하기도 했고요. 가급적 주제를 관통할 수 있는 그 주마다 봄이면 봄, 아니면 바다면 바다,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관통할 수 있는 노래의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꼭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즘에 미스트롯 이후에 트롯곡이 많이 일부 있고 접이는 확대가 됐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 전통 이 가요 시장에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트롯 성인 가요 혹은 대중 노래는 세월을 노래하고 그리움을 노래하고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그리고 서러움을 노래하고 춤추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연륜이 있고 사랑은 애환이 있는 가수분들에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된 미래 문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 가요 탑10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전국 탑10 가요쇼에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꼭 꾸며나갈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출연자 대표로서 이분께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황수영 PD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많이도 도와달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좀 출연자 대표로서 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서로 또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대관 씨. 예. 정말 먼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셨고, 스타다운 그런 영역을 갖춘 가수들이 그야말로 번쩍이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태진아 씨가 양견만 번쩍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탑10이 그동안의 가요계에 기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 15년인가요? 10수년 동안에 우리 가요계를 가수들을 만나서 정말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고, 그렇게 가수가 노래가 알려지고, 이런 스타를 만드는 게 정말 일조를 했어요. 이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황수영 PD께서 월성으로 진솔하게 진실한 PD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가수들도 연출 하는 대로 잘 따르고 또 멋진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를 비춰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작가의 신뢰와 믿음이 두터운 만큼 그
부분이 무대에서도 정말 고스란히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리라 믿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진아 씨 출연자 대표로서 이제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보셨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탑텐브라우스 15년을 쭉 출연하는 자 이렇게 봐왔을 때 정말 탑텐브라우스를 통해서 우리 트로트의 시장을 이끌어준 스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앞에 눈에 띄는 후배들 이렇게 보면 우리 소명도 그랬고 강진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박진도 그랬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이혜인 씨에서 우연히도 그랬고요. 이 탑텐브라우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가요계 한 쪽에 그 잠을 열어준 스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가요계에서는 46년을 뒤돌아보면 트로트라는 이 장르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오랜만에 지금 트로트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4, 5년은 쭉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후배 가수들이 각자 탑텐 가수를 통해서 좋은 히트곡들 많이 내시고 또 이 탑텐 가수를 통해서 새로운 후배들이 또 새로운 큰 스타가 등장하기를 저도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 트로트 가수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